무릎관절염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를 이제 낙점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은 뭐 우리 스타 김민호님과 차박사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네. 아니 저 빼짝꿍도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와. 야, 너무 예쁘네요. 정말. 야. 네. 두 분 매트 위에 편하게 한번 서 주시겠어요? 서요? 네. 네. 섰습니다. 매트 위에 서라고요. 그냥 편하게 쪼그려 앉았다가 한번 일어나 봐 주시겠습니까? 앉아요? 이렇게? 네. 편하게. 예. 양반 다리나 쪼그려 앉았다가 쪼그려 앉으라고요? 예. 이렇게. 네. 네. 그랬다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요? 예. 아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예, 통증이 느껴지고 시큰거린다. 관절염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한번 해보시죠. 증상 있으셨나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몰랐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파서 소리 지르신 거 아니었어요? 이거 추임새예요. 이제 몸 움직인다라고 하는. 자, 한번 일어나 보시죠. 아니 근데 정말 어느 날 엄마가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했는데 네. 제가 앉았다 일어날 때 하게 되고 무릎을 짚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약간 좀 시큰거리는 느낌은 그렇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그래요. 것들이 다들 이제 관절염의 초기 이제 증상일 수 있으니까요. 자가 진단할 때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뒤로 돌아서서 뒤로 돌아서 예, 발 뒤꿈치를 붙이고 예, 딱 서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염이 진행될 때 특히 이제 오다리인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런 이제 얇은 책으로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워 봅니다. 꼈을 때 우리 차 박사님 잘 유지가 되죠. 네. 그래도 굉장히 다리가 반듯하고 좋으신 상태고요. 지금 엉덩이에 힘을 엄청 주고 있어요. 초회돼. 이렇게 반듯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건강 관리하면서 근육 관리만 하시면서 지내면 되는 정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안 껴봐요. 좀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대로 많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 김정 배우님 네. 보면 어떠실까? 아예 들어가지 않으셔서 네. 자랑하고 싶으셔서 아마 보여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이제 반듯한 네. 다리를 갖고 계셔서 네. 관절염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네. 이제 다리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한번 앉아봐 주세요. 쭉 뻗고요. 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쭉 뻗으시고. 예.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오금이라고 부르는 이제 다리의 뒤쪽 무릎의 뒤쪽이 바닥에 닿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금 부위가 바닥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떠 있는데. 네. 차 박사님은 운동화 때문에 조금 더 뜨는 거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뜰 것 같은데. 떠. 좀 떠요 살짝. 네, 이렇게 손을 넣어 보셔서 내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가 되면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이 좀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무릎 안에 이제 관절면이 좀 울퉁불퉁하게 되고 연골판 파열이나 연골 손상이 되면서 다리가 다 펴지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무릎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수축되면서도 펴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을 보여주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잘 들어가요. 여기서 봐도 안 들어가요. 네. 너무 반듯하시고. 근데 차 박사님은 여기서 봐도 떴어. 떴죠. 나도 뜨던데. 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함해서 이제 무릎 관절염이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 세 가지 방법 가볍게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자가 진단법들 정리해서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다음에 운동법 안내가 운동법도 될 겁니다. 알려주셔야죠. 네. 네.